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22일 암 환자 여성들을 위한 좋은 모습, 기쁜 마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10명의 암 환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미용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항암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좋은 모습, 기쁜 마음 프로그램이 22일 플러싱 아시안 지부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변하는 외모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여성들을 위해 가발 사용법과 화장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정자 미용 전문의는 직접 가발과 화장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화장이 딱 끝나면 사람들이 싹 웃고 응? 찡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도 아주 금방 그 만족을 느끼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좋은 모습, 기쁜 마음 프로그램은 1년에 2번 열리며 매번 봉사자들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무료로 제공된 화장품 세트로 다양한 화장 기법을 배웠습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이번에 두 번째로 좋은 모습, 기쁜 마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맞이한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한인 여성 암 환자분들이 오셔서 코디네이터로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여성 암 환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에 임하며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항암 치료로 변한 외모에 자신감을 잃었던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MK 뉴스 박지원입니다.